하나, 둘, 셋. 아! 네, 안녕하세요. 아르테미스 김립입니다. 제가 오늘 이곳 마포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. 이제 하슬 언니는 뭐 버스킹도 하고 뭐 희진이도 활동을 하고 막 이것저것 멤버들이 활동을 다양하게 하잖아요. 이제 저도 어떤 쪽으로 좀 풀어가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, 리비는 옷을 좋아하고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컨텐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. 팬분들도 이제 옷 스타일도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업로드하면 좋아해주시는데 그런 것 들을 한번 조금씩 파헤쳐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자 시작에 앞서서 이제 패션 컨텐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완전 화려하게 하고 왔어요. 목에 일단은 목줄 했고요. 좀 심플하게 옷은 좀 시크하지만 액세서리로 기선 제압하는 그런 스타일의 룩이고요. 일단 반지 정말 화려하죠. 이렇게 키치한 반지로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좀 이거 반바지도 그냥 반바지가 아니에요. 뒤에 사람 얼굴 이렇게 귀엽죠? 저 이거 보고 오 귀엽다 이거 진짜 벨트 이거 봐요 벨트 왕벨트 왕벨트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검정 블랙 반바지에 이렇게 니트 너무 심플해 보일 수 있지만 귀걸이와 이런 반지 팔찌 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다 하고 왔어요. 그래서 신발에도 부츠에 멋진 반짝이를 하나 달고 왔습니다. 다크하면서 키치하면서 화려한 그런 룩인 것 같아요. 사실 제 인스타그램은 정말 주제가 없어요. 아 오늘 이거 올려야지 하고 올리는 거긴 한데 소통에 펩도 하잖아요. 근데 펩에서는 셀카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저의 일상적인 모습 풀어진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인스타그램은 저의 팬분이 아닌 분들도 저를 팔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고 싶은 모습 멋진 모습을 좀 올리는 것 같아요. 아 웃겨 진짜 별거 없는데 저도 저 사진을 되게 좋아했는데 친구가 저를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항상 저렇게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좀 습관이에요. 근데 제가 저 바지와 저 야구 잠바라고 해야 되나? 많이 입었었어요. 제가 금발을 정말 좋아해서 금발이 약간 좀 치트키인 게 흑발은 그냥 이렇게 입으면 딱 흑발에 그냥 검정색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입어도 금발이면 액세서리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시크하게 입으면 더 시크해 보이고 그래서 금발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커피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. 저는 뭔가 이렇게 날마다 다른 컨셉으로 가야지 이거보다는 평소에 제가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. 청순도 입고 시크도 입고 올블랙도 너무 좋아하고 원피스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좀 다양한 옷이 많은 것 같아요. 첫날은 어디 갈 거니까 이거랑 좀 어울리는 옷을 입어볼까?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랑 어울리는 흰 원피스라든지 뭐 잔디랑 어울리는 트위드라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스타일이 하나에 이렇게 꽂혀있지 않는 너무 하나만 고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일단은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. 데뷔를 하고서 팬분들 덕분에 알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, 저게.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데뷔를 하고 나니 리비는 어깨가 명품이다. 어깨가 진짜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셔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남들보다는 어깨가 조금 더 넓고 직각이고 예쁜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자신감을 갖고 제 여름 고정 룩이 된 것 같아요.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멋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프리한 옷에 바지에 펑퍼짐한 바지에 위에 이렇게 탑만 입어도 거기에 모자 이렇게 딱 써주면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. 그래서 편하면서 멋있는 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은 가죽 자켓입니다. 자켓이나 코트나 다 어깨에 이 선을 다 살려주세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탑 안에 입고 위에 자켓 입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좋아합니다. 아... 비니와 캡모자 둘 중에 아, 둘 다 너무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.
사실 저는 좀 더 어울리는 건 캡이라고 생각해요, 저한테. 근데 비니 같은 경우에는 겨울 한정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이 한정들이 있어요, 다. 이날에만 입을 수 있고, 이 계절에만 입을 수 있고. 이렇게 머리를 붙였을 때는 비니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, 그래서 요즘 피드에는 좀 비니가 많을 거예요. 제가 머리를 붙였을 때만 쓸 수 있는, 그리고 겨울에만 쓸 수 있는 것이어서. 그리고 캡모자가 조금 더 사실 어울린다, 그건 알고 있다, 라는 그 정도. 꾸안꾸의 느낌을 주는 팁. 꾸안꾸의 느낌을 주는 팁?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, 이게 희진이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게, 아, 나 오늘 진짜 너무 대충 입고 나왔어, 이랬는데 희진이가 언니는 대충 입어도 예쁘게 입잖아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은 게, 저는 꾸안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심플하지 않은 옷을 일단 사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예를 들어 신발을 사도 저는 이렇게 뭔가 찡 하나가 박혀있는 워커를 산다던가, 남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. 조금씩 색깔을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던가, 아니면은 패턴을 좀 더 신경을 쓴다던가, 그러는 것 같아요. 제가 별로 안 입는 건 진짜 기본적인 거. 그냥 검정색 위아래 세트 추리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문구가 있다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것도 없으면 저는 그냥 어? 이러고 그냥 안 입죠. 저는 진짜 쇼핑 중독이에요. 그냥 쇼핑 중독 그 자체예요. 그냥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다 80-90%는 쇼핑인데, 제가 어제도 쇼핑을 했어요, 또. 그리고 오늘도 했나? 아니, 모르겠어요. 그냥 매일 아침 항상 뭐가 와 있어요. 막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광고 뜨죠. 블랙 프라이데이 어쩌고 하면서 막 사래요. 사야지, 어떡해. 아,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. 근데 하지만 모든 쇼핑은 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. 제가 최근에 좀 구매를 한 거는 워머를 샀어요. 그리고 이제 바지로, 좀 엄청 짧은 바지인데 니트 재질이거든요. 입고 다니려고 또 샀습니다. 그리고 가디건도 사고 모자도 사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 좀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, 저는 진짜 쇼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해보고 싶은 주제? 저는 그냥 타올 이런 것들, 옷 입히기 게임, 옛날에 슈의 옷 입히기 뭐 이런 거 엄청 많았듯이, 약간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캐릭터가 돼서 코디해주시고 입어보고 하는 거가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새로운 옷을 입어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,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릴지, 어떤 색이 나한테 어울릴지도 너무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, 스티커처럼 옷을 막 이렇게 매치해주시면 입는 거, 입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제 패션 콘텐츠를 시작으로 제 인스타그램을 먼저 좀 염탐을 해봤는데,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던 비하인드 에피소드 같은 걸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,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가 패션 콘텐츠에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, 저의 패션, 저의 사복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네,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.